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시즌은 끝났으니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싸우지 말고. 다들 클린하시죠? 원수 붙여놓고 싸우지 말라고? 왜 원수야? 같은 팀은 원수 아니지. 상대편이랑 싸우란 말이야, 상대편이랑.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왜 못 갔거나 롤 인생 간단하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저 먼저 하죠. 4월 두수 운영자입니다. 우선 전 현재 두수를 관리하고 있는 두수 운영자입니다. 두수 운영자. 군대 제대하고 시즌 2, 3회 실버였다 드디어 골드였습니다. 너무 길다. 길어. 2번만 실버분들 다 찔려드렸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자, 다른 번 자기소개 다 안해도 돼. 하고 싶은 사람만 해. 하고 싶은 사람만. 본인 소개. 다른 사람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플래티넘을 노려보다 실패한 경불입니다. 럭스 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떻게. 골드오님, 유현빈이님, 서울 사는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저번 시즌 실버였고 풍영방송을 보고 이번 시즌 골드 올라왔습니다. 풍영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제 골드분들이 어필을 많이 하시네. 세렌게리님, 야, 내가 야근이 아니었으면 골드 같다. 캬, 야근이 아니었으면 골드 같다고. 난 현유님이 다 조용히 하고 골드 부시기 게임 시작하죠. 현기증 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니다. 고고, 시작해주세요. 그렇지, 실버 할 말이 없지. 화만 나지. 즐기네요. 시작합니다. 픽벤이에요. 이거 화면 갈아들라고? 그런 서지 시스템은 없습니다. 픽벤 하고 스펠을 나중에 바꾸세요. 한번 로딩 끝날 때 30초 전에 바꾸시면 로딩 그 스펠 바꾸는 게 안 보이거든. 난 픽벤 부근 이게 좋더라. 자, 피들스틱 꺼냈고요. 왼쪽 파랑 팀이 실버 1, 오른쪽이 골드 5입니다. 예측이요. 제 생각 실버 1이 이깁니다. 왜냐면 실버 1은 골드 5를 찢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버에 굉장히 잘하거든. 골드 한 4, 5 정도는 그냥 발라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골드 3 정도 돼야 이제 골드가 힘으로 안 넣을 수 있는데. 게다가 실버 1은 골드 5는 즐겜이고 실버 1은 골드를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야. 야근 때문에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실력이 없어서 못 올라가신 골드 분들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할 겁니다. 남머스 벤 됐고요. 자, 오른쪽은 루시안. 솔직히 벤 의미 있냐고요? 여러분들 아무리 롤챔스 뭐 롤드컵은 아니지만 우리 실버나 골드에서도 강한 챔프는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 싫어하는 챔프도 있고 힘든 챔프도 많아. 배는 해야지. 나르? 저격배인가요? 나르를 배냈습니다. 누구죠? 나르가, 근데 나르가 요즘에 오피긴 하더라고. 내가 또 한번 만나봤는데 천상계에서 무조건 밴된다면서. 우리 동네에서 밴을 잘 안돼가지고. 오른쪽 리신. 마지막 벤은 제 생각에 제드나 리븐? 아, 리븐 대리신. 크, 골드 올라오신 분들은 압니다.
리신 리분을 배내야 된다는 것을 대리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일루아님이 갱플랭크 골랐습니다. 갱플랭크. 갱플랭크 피테스. 아까 그 갑플랭크님 어딨지? 갱플랭크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많이 나오냐? 아까 갑플랭크님 못 뽑혔는데 요즘에 갱플랭크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룰로로 선픽. 자두생님이 서포터 장인이거든요? 서포터로 골드5를 찍으신 분이에요. 사실 서포터로 골드5를 찍었다는 얘기는 거의 골드 상위권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 듀오가 아니라면 정말 찍기 힘들거든요. 서포터 혼자 하면 멘탈 나가거든. 아니요, 서포터로 타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거의 보풀보 수준이야. 서포터 원딜 이상한 베인 같은 놈들이 막 앞구르기 하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얼건이즈,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베인, 그 다음에 또 여눈이즈, 그 다음에는 시비르 막 이상한 실드 못쓰네. 이런 거 한 몇 번 걸리면 화가 나게 될 것이야. 자, 제드 골랐습니다. 제드 골드5에서 금장의 깐트로를 보여주겠다, 피지컬을 보여주겠다, 피지컬로 안 누르려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쪽에 코르키랑 룰루. 룰루로 이제 제드를 미드 만라인을 갈 것 같은데 텔포를 들었습니다. 스턴 멸망님. 지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픽 좀 빨리빨리 하지. 실론즈 녀석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서로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좋습니다. 서로 잘하는 거 해야 되지. 여기 나와서 지면 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다 시청자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극딜은 마시고 재미있게 보세요. 그레이브스. 그레이브스로 바꿨어요. 아무무랑 그냥 픽해버렸습니다. 김직사님. 그리고 내가 진짜 엄선해서 뽑았으니까 대리드립 하지 마시고 막 잘 좀 잘한다고 대리드립 하지 마시고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권까지 통과했으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에어로 알링게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무님 중계방에서 풍선 다섯 개 고마워요. 럼블? 럼블 좋지. 저도 럼블로 올라왔는데 암무무는 어디서나 사랑받는 정글러고요. 위장 입국 있을 수도 있다고? 그건 어쩔 수 없어. 해설 교체 좀 해달라고요? 자, 지금 피즈랑 빵텔 들었습니다. 피즈님이 지금 리바텔포로 살짝 가렸어요. 예,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어차피 30초 전에 바꾸면은 바꾼 걸로 표시가 안 나거든? 로딩 다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꼭 바꾸셔야 돼요. 30초 전에. 지금 이제 채팅창 해설가 분들께서 럼블이랑 아무무는 좋은 조합이지만 잔나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조합이다. 골드팀의 조합이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빵테 정글이 나왔습니다. AP 가야 되겠죠? 피즈 골랐고요. 픽했고요. 자, 케이틀린. 마지막 원딜은 케이틀린. 해설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입놀들 해주시고 저는 그냥 구경하겠습니다. 구경. 자, 1호픽 수합했고요. 1호픽 듀오 아닙니다. 시청자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룰루가 미드. 잠깐만, 룰루가 서포스로 가겠네요. 룰루가 서포스로 가고 피지가 미드, 갱플이 탑, 정글 빵테 실버는. 일단 저의 예리한 눈으로 봤을 때 조합은 갱플랭크가 있기 때문에 실버팀이 불리하다. 블루팀이 갱플랭크는 불리하다. 나는 갱플랭크를 믿지 않아. 자, 오른쪽은 그래도 무난한 픽이 나왔는데 난 갱플랭크를 믿지 않아. 점화가 3개라고? 스펠은 바뀔 수도 있어서 몰라요. 제드랑 피지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여러분들? 피지를 많이 안해봐서. 조합은 일단 여러분들이 골드가 더 좋아보인다고 갱플 짱짱맨. 피지가 좋아요. 잘하는 놈이 이김. 자, 일단은 3분의 딜레이가 있고요. 자, 이분들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안이 한번 보고
자, 클린하게 실버 1, 골드 5의 싸움이고요. 자, 지금 자, 골드 5 쪽에 자두생님이 잔나가 241게임인데 KDA가 무려 6.74입니다. 자두생님은 거의 잔나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케이틀린도 KDA가 3.24기 때문에 바텀에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기도 바텀이 좋네. 그레이브스님이 뭐 한판이지만 4.75 아이디가 원딜로 살아남기고 스톰 멸망님도 룰루 11게임에 5.50 바텀에 피튀기는 승부가 이렇게 되면 실버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실버 1이 MMR에 더 높다고 그랬는데 아무무 두 게임에 15 김직사님 아무무 하면 엄청나게 이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게임 하지만 두 게임 가지고 뭐 믿을 수가 없고 그 와중에 럼블님이 많이 하지도 않은 6게임 한 럼블이 1.44입니다 탑승을 하려는 생각일까요? 경범님의 럼블이 승률은 높나요? 경범님의 럼블이 승률 16.6% 아 그냥 좋아만 하는 보통 6판 했는데 승률이 이렇게 낮은데 한다는 얘기는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야. 좋아하는 걸 골랐습니다. 골드 5의 여유. 풍경 헌정 경기라고. 자, 미드는 4월 5일님은 두수 관리자고요. 두스트림이라고 사이트 있는데 피즈님은 빨리 하죠. 골드 부시기 게임 빨리 시작하죠. 이건 그냥 시청자 대전인데 본인이 그냥 골드 부시기 게임이라고 컨텐츠를 정해버렸습니다. KDA도 비슷하네요. 실버1과 제드의 싸움이 기대가 됩니다. 골부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버팀도 나쁘지 않네. KD도 다 높고 나쁘지 않은데 바텀도 할만하고 미드도 할만하고 탑이 좀 문제입니다. 탑이 갱플랭크님이 KDA가 4.38이고 럼블님 1.44 럼블님은 승률도 낮고 우리 갱플랭크 일로알님은 갱플랭크 승률이 75%입니다 거의 인생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럼블님이 과연 탑승이 가능할까요? 럼블님이? 왜 했지? 왜 했지? 잔나님이 얼마나 잘할까요? 이거 진짜 잔나가 무슨 승률이 어? 잔나 승률 여기는 왜 54%로 나오지? 시작했네요. 시작합니다. 자, 블루팀 실버 1이고요. 퍼플팀 골드 5입니다. 세기말은 끝났습니다. 이제 즐겜. 이제 뽑은 이상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면 됩니다. 이긴 팀에게는 킥뷰 한 달권을 5장 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할 것도 없는데 재미로 하는 하지만 실버 1은 재미가 아니라는 응원상 없냐고. 응원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이쁘게 해주시면 이거 어디갔지? 이거 이 노래가 좋더라. 나는 뭔가 고조돼. 시작합니다. 시작할게요. 자, 캠 위치는 오른쪽 위로. 방송 켜고 보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3분 딜레이가 있어서. 나 다들 템을 빠르게 사고 있기 시작합니다. 템 사는 중. 제 생각에 실버 1이 조심스럽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골드 오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골드 조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옵저버는 김자동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19 걸자고? 너무 잔인할 것 같다고? 아 럼블 좋습니다. 도발 좋아요. 근데 럼블님의 우리가 전적을 봤기 때문에 럼블님의 활약은 기대되지 않고요. 골드 쪽에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텀 라인 그리고 미드의 제드 두 스트림 관리자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직사님 아무무 정글 두 게임에 KD의 15 아무무 하면 이기는 채팅 좀 보여달라고? 채팅은 관전은 전체 채팅 빼고는 안 보여요. 원래 팀 채팅은 안 보입니다. 전체 채팅을 해야 보이는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야 이거? 샵킹? 맞죠? 된 거죠? 번외로 플래티넘 5에 고딜 하자고. 한타할 때 뭐 누르는지 아냐고? 한타할 때 가만 놔두면 됩니다. 우리 옵저버 김자동씨가 알아서 좋은 한타 장면을 뽑아주실 거니까. 탑 치어 오케이. 바텀이 중요합니다. 바텀 라인. 탑은 보지마. 킬 안 나와. 바텀 라인 잔나랑 케이트닌. 잔나가 공격적인 챔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먼저 딜교환은 걸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경험치는 지금 금장 쪽이 먼저 먹고 있어요. 바텀 자두생님이 먼저 이게 찍을 듯. 자 가져 띄우고 케이트닌 실드 걸어주고 딜교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이제 정글러들은 자기들 거품 먹고 있고요. 관전 중에 화면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 탭이었나? 아 이거 말하는 거야? 자 미드는 고통받고 있어. 피즈가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블루가 실버예요. 어 피즈 3-3 자 뺐고요. CS는 제드가 지금 한 앞서 나오고 있고 지금 지금 암호가 땅굴 팠어요. 암호가 땅굴 팠고 여기는 빵태가 미드를 한번 찌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옵니다. 빵태 와요. 빵태 왔어요. 스턴 들어갔고요. 죽일 피는 안 나올 것 같죠? 전멸 아꼈습니다. 제드 전멸 아꼈어요. 제드 전멸 아꼈어요. 한타 때 A 누르라고? A? 아 됐네요. 피즈 궁 제드 궁으로 씹을 수 있고 제드 궁도 피즈가 재간둥이로 씹을 수 있죠. 아무무 김직사님 KD의 25 직사님 갱 하나요? 갱플랭크 너무 파고들고 있어요. 지금 귤이 있으니까 한번 빼면 되는데 갱플 아 걸렸어요. 귤 먹고 슬로우 걸렸어요. 슬로우 불까지 가열불입니다. 어 위험해요. 전멸 하지만 빵태 세렌게리 실버를 부셔버렸다. 야근 때문에 골드를 못 찍었다. 허브를 찍었습니다. 빵태가 야근 때문에 골드 못간 세렌게리님 허브를 따냈습니다. 골드 상대로 피즈 실버 피즈 자 전멸까지 하면서 두수 관리자를 따내면서 실버팀이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역시 실버 1이 골드 5보다 잘하는 건가? 골드 찍기는 건가? 골드 무시기 게임인 건가 이건? 지금 실버팀 굉장히 좋습니다. 외쳐 갚어 갈 실버. 자 이거 바텀에서 해줘야 돼요. 바텀에서도 CS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버가 5개 한 개 더 먹고 있네요. 한 개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한 개 아 두 개
두 개 앞서고 있어. 세 개. 그레이브스가 세 개 앞서고 있고요. 바텀은 막상 막하네요. 두스에서 두스 스트림에서 지금 자살하라고 제드님에게 관리자한테 자살을 하라고. 무서운 곳입니다. 한번 죽을 수도 있지. 제드님 아직 5레벨이기 때문에. 자, 빵태가 옵니다. 어, 괜히 매서워요. 아, 덫! 덫을 못 봤어. 야근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야맹진 걸렸나? 아, 괜히 매서웠는데 덫만 안 밟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시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 피즈 좋아요. 자, 탑은 럼블이 CS를 9개 정도 더 먹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갱플랭크가 CS, 저기 어시를 먹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이제 갱플랭크 좀 있으면 6렙 찍으면 다른데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무 잡골 먹고 있고요. 야, 혹시 골드랑 실버랑 다른 점. 골드 벌써 핑화가 박혀있습니다. 실버는 없어요. 핑화는 너무 비싸. 내 템이 안 나와. 핑화를 사면 내 템이 안 나오거든. 골드는 벌써 6분 만에 핑화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핑화 사면 나만 산다고, 우리 팀은 안 산다고. 어, 럼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럼블님이 고전을 면치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럼블님이 오히려 이기고 있습니다. 갱플랭크를 압도하고 있어요. 승률 20%였나?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지 갱플님? 갱플님 승률 좋았는데? 편파 해설 아니냐고? 아닙니다. 그리고 편파 해설이면 뭐 어떡하라고. 뭐 여기 온게임 내지야? 나 게임이 아니잖아. 어떻게 뭐 이거 뭐 대회도 아닌데 할 수도 있지. 편파 해설 그 해설도 아니야 이거. 구경이죠? 구경.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래 있었던 곳이라 제 마음은 실버에 있습니다. 보시에스가 말도 안 된다고요? 둘 다 잘해요. 아까 보셨잖아, 케일이. 자, 지금 근데 4인갱이에요. 와드로 봤는데 늦었어요. 와드로 봤는데 늦었어요. 가야죠, 가야죠. 아무무, 아무무 큐. 아, 오버하지 않습니다. 미니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 또 와드가 또 잘 박혀있기 때문에. 4인갱 시도 좋았는데. 지금 골드 뭔가 급해요, 지금. 뭔가 해야 되거든. 자, 와드 지워주고요. 아! 두수 관리자님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와드를 너무 빨리 지우고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에 한번 평캔을 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럼블이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탑에서 좋습니다. 불지지기 좋고요. 럼블이 꽤 잘해주고 있고 바텀은 CS가 앞서 나갑니다. 지금 그레이브스가. 자, 빵태 핑화 지우죠. 아무무 여기 확인했고요. 올라가는 거 확인했겠죠? 자, 여기. 자, 잔나 좋아요. 잔나 혈이 좋아요. 와, 바텀은 진짜 피튀깁니다. 빵태 6렙. 옵저버 하면 어지럽게 돌리네요. 근데 옵저버는 이제 김자동님께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김자동님. 좋습니다. 제가 하면은 아마 죽는 장면을 못 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이나 자르라고. 이거 좀 천천히 이동 가능한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여기 아무무 지금 와드로 봤죠? 피즈가 알고 있습니다. 어, 자동관이 좀 어지럽긴 해. 저도 옛날에 옵저버 한 옵저버 한다 소리 들었었는데 하도 안 한지 오래돼서. 자, 지금 다들 사리고 있어요. 정말 클린합니다. 누가 보면 나 솔랭하는 줄 알겠어. 정말 클린합니다. 바텀 쪽에 CS가 근데 정말 많이 먹네. 잘 먹네요 둘 다. 지금 90개 그레이브스 90개 케이틀린 80개. 자, 원메다 아무 왔어요. 아무무 켜. 아, 김직사님 너무. 그러니까 왜 두 게임밖에 안 해. 아무무 한 거야. 너무 긴장하셨어요. 거꾸로 지셨습니다. 아무 붕괴를. 너무 긴장하는 방송이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골드야, 당신은 골드야. 이미 골드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자, 빵태 빵태 갱플이랑 궁 같이. 자, 럼블. 어, 눈치껏 밑으로 전멸 탔습니다. 좋습니다. 피즈 와야죠. 피즈 와야죠.
피즈! 피즈! 피즈 올라옵니다, 피즈! 피즈! 피즈 왔어요!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궁! 갱플이라도 죽이겠다! 갱플이라도 죽이겠다! 아, 못 죽였고. 궁 낭비됐고요. 와, 실버가, 갓번에 진짜 잘하네요, 실버 1팀. 잘했네요. 이거 럼블 정말 잘 도망갔는데, 피즈가 백업을 잘 와줘서. 골드 부수기 게임이네. 럼블 궁 빼고, 갱플 전멸 뺐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골드, 어떻게 된 겁니까? 골드, 이것뿐입니까? 나의 골드는 이렇지 않은데. 지금 보시면, 골드는 핑화가 3개씩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버는 역시 서포터가 핑화를 샀고요. 와드 정말 많이 삽니다, 지금 골드들. 와드들도 많고 핑화도 하나씩 다 샀는데. 허! 김직사님! 김직사님 튕겼어요, 가다가! 지금 용싸움 해야 될 타이밍에.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닙니까? 설마, 빡종? 빡종가요? 튕긴 것 같습니다. 아무 문 없어요, 지금. 용 먹어도 됩니다. 아, 무문이 혹시, 아까, 그거, 붕대크 때문에? 아,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저도 많이 했습니다. 골드 오면 그럴 수 있어. 뭐, 재밌었어. 재밌었어, 여러분. 붕대 던진 다음에 극딜당했다고? 에이, 설마. 잔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잔나. 잔나가 뭔가 해줘야 돼요, 잔나. 자두색 잔나. 오, 여기 빵대가 있는데, 아, 잔나! 잔나 탈출, 어, 잘했습니다. 어, 좋았어요. 여기 벽이 두꺼워가지고 좀 위험한데, 벽 전멸 안 하고, 침착하게 탈출 걸면서 잘 도망갔고요. 실버가 블루, 실버 1이 블루 팀이고요. 퍼플, 빨간 레드 진영이, 골드 옵니다. 아무 왜 안 들어오죠? 아무 들어와야 되는데. 김직사님. 자, 지금 갱플랭크. 자,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핑크 와드. 어! 제드가 피즈를 죽였습니다. 아, 내가 이거 좀 바텀 좀 보다가. 그러니까 역시 자동으로 했었어야 돼. 제드가 피즈를 솔로킬 냈습니다. 좋아요. 아, 돌려보자고? 어, 그래. 돌려보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서. 아, 피즈가 가다가 Q를, 아, 두 개를 다 맞아버렸네요. 그럼 바로 점, 그림자 한 다음, 아, 궁 씹었는데 피즈가 잘했는데, 점화에 전멸로. 어, 둘 다 피지컬이 뛰어나네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다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크, 두수 관리자. 근데, 이거 아무무가 안 와가지고, 아무무님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것 같아요. 설마 골드분들이 질까봐 한 명을 보낸 건 아니겠죠? 아무무님이 안 오시네요 라고 제드님이. 아무무님 엄큰가? 시간이 1시라 4분 정도 넘었다고. 자, 김직사님 설마 진짜 아까 그 붕대의 휴증인가요? 거꾸로 쏜 붕대 때문에 자괴감을 느껴서. 자, 빵태. 빵태 갱각 좋아요, 지금. 제대로 노리고서. 그림자 없죠? 그림자 없죠? 아, 그림자. 굉장히 잘했는데. 아, 근데 그레이브스님이 CS가 140개예요, 지금 15분인데. 엄청 먹었어. 지금 케이틀린님도 많이 먹었는데. 다시 왔다. 왔어 왔어. 다행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네요. 아마 피치 못할 사정 있지 않았나. 괜찮아요. 골드 오니까 이길 수 있어. 골드 오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무님. 그 와중에 탑에 솔킬이 났어요. 아, 이거 또 못 봤네.
가볼게요. 자, 여기서 불 한번 지지고 뱅클랭크 궁 쓰고 럼블 궁 지졌죠? 아, 살았어. 귤 때문에 살았네. 귤 때문에 살았네요. 파워에도 한 대 맞고. 자, 아무무님 이제 움직입니다. 좀 늦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무님 잘하니까 해낼 수 있어요. 실버가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아무무님이 튄 거랑 별개로 벌써 이미 이기고 있었어. 이게 바로 과연 골드 5가 역전을 할 수 있을지. 그레이브스는 CS 150개. 뭐야 이거, 너 뭐야. 하지만 케이틀린도 139개, 140개. 둘 다 뭐야 이거. 대박인데. 원래 이렇게 다들 잘 먹나? 좋아요. 케이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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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 왔습니다. 지금 레벨이 7밖에 안 돼요. 지금 빵태가 9. 2레벨 차인데 와드 핑화를 박으면서 버텨보고 있습니다. 핑화 진짜 많아요. 골드팀 여기도 핑화 있고 여기도 핑화 있거든. 들고 있는 사람도 하나 있고. 블루팀은 지금 서포터만 하나만 막았어. 실버팀 피즈! 아, 피즈 좋았습니다. 한방이면 죽이는데. 한방 실버님들 엄청 잘하네. 아무모 노리죠? 빵떼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글에. 좀 아무모가 지금 한번 튕겨가지고 레벨이 좀 딸려요. 한번 들어가볼만 했는데 딜러가 없어서. 아, 포탑 부셨습니다. 바텀 실버가 승리했어요. 바텀도 지금 채팅방에서 골드팀이 지고 있는데 핑화를 너무 많이 사서 템도 꾸지다고. 역시 핑화를 사는게 아닌가? 그쵸? 핑화 살 필요가 없다니까? 걔 비싸긴 하고 100원이야 100원. 럼블님 그나마 지금 골드 쪽에서 힘내주는게 럼블님이에요. 아무도 믿지 못했지만. 하지만 럼블님의 KDA가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이데스예요. 벌써 솔로킬 두번 따였고요. 아, 한번 따이고 그전에는 갱으로 죽었죠.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승률이 16%에 KDA가 낮아. 왜 그런지 알 것만 같아. 되게 잘하는데 이상하게 죽어? 왜 그럴까? 되게 잘했는데 이데스야. 아쉽지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판수가 적었으니까. 와드를 안 한다고? 아, 그런가? 럼블님이 와드를 안 하나요? 일단 골드 차이는 4,000 골드 차이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즈도 잘 컸어요. 바텀은 서로 살이긴 하는데 아마 잔나라서 이쪽은 어차피 공격을 못하고. 블루팀 실버 1, 빨간팀이 골드 5입니다. 빵태 궁 썼어요! 빵태 떨어져. 그레이브스 룰러 다같이 오고. 잔나 궁 좋았습니다. 잔나 궁 살리는 궁. 잔나 죽고. 와, 실버 한타도 잘하네. 빵태 아무무 궁 늦었어요. 아, 제드가. 아, 그나마 제드가 킬을 했지만 피즈가 트리플 킬. 완전 잘하시는데. 이 실버 맞아 이거? 클린하게 뽑았는데 이렇게 잘해. 이런데 골드를 못 찍었어? 왜?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찍은 거야 골드를.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용도 먹고. 시간이 없어서. 역시 시간이 없어서인가. 자, 갱플. 와, 갱플 따콩 엄청 세네. 아, 이거 골드팀 굉장히 힘들겠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무님이 신의 한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아무님 안 튕겼어도 이겼을 있었을 텐데. 이런 이제 약간 좀 변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와요. 약간 정신 승리 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전을 다 봤다시피 아무님이 튕기지 않든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골드는 정치가 가능해. 이거 지금 여기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님이 지금 21분인데 CS가 194개 괴물입니다. 8실버급 CS예요. 5분도 안 튕겼다고? 케이틀린도 못 먹은 거 아니거든요? 케이틀린도 175개야 타워 터져가면서 먹은 게 정말 잘 먹었는데 그래봇이 좀 더 먹고 둘 다 탈실버 탈골드급이야. 케이틀린도 엄청 잘 먹었어. 한타 싸우면 한타 한번 봐야 돼요. 조합은 골드가 더 아 럼블님! 럼블의 KD의 비밀! 아! 아 럼블님이 3데스 그냥 빨린 게 낫. 그냥 타워 쪽으로 가면 타워가 피가 없어서 안 됐나? 피즈님 로밍 좋았습니다. 산불 질렀다고? 자, 저 제드가 암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제드 궁 있어요? 자 제드 자 딜 자 좋고 전멸 힐 다 뺐어요. 그냥 빼도 돼요. 어 빵태궁 네 너무 잘했어요. 스펠 뺐으니까. 클린하다고? 제드님 뭔가 이상하다고? 제드님이 아까 전에 긴말이 막 오더라고. 제드님이 본캐가 플래티넘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차피 다 시작한 김에 그냥 했는데 플래티넘 아닌 것 같은데 헛소문이었던 걸로 군대 갔다 와서 금장 찍은 걸로 굉장히 클린하십니다. 누가 제대로 의심해. 하지만 아직까지 몰라. 지금 거의 실버가 다 거의 다 땄는데 골드의 저력이 있습니다. 골드는 이런 힘든 경기도 다 이겨내고 골드 5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직도 피가를 많이 사고 있어. 대박. 와대 차인가 진짜? 갱플은 트포가 나왔습니다. 갱플 트포가 나왔어요. 트포의 스태틱 정말 아프거든. 따콩 맞으면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피즈 럼블린도 뭐 죽어가면서 CS는 그래도 잘 챙겼네요. 피즈를 먼저 잘라야 돼. 아 럼블 궁 갱플랭크 궁 뺏었나요 레드? 아니네요. 못 뺏었네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자 제드랑 피즈 럼블의 템이 멈췄다고? CS 먹기가 좀 두려워요. 지금 이제 어느 순간 골드 차이는 8000골드. 자 블루 싸움 제드랑 아무무랑 아 뺏겼어요. 강타로 피즈 아 피즈 그냥 간받고 아 잔나가 같이 아무무 궁 자 크레이브스 궁 헛궁 케이틀린 야 럼블 궁 좋았어요. 럼블 궁 대박. 피즈가 제드를 못 잡았고 잡았고 크레이브스 잡히고 럼블님 오 럼블님 한타를 잘하시는데요. 빨간 팀의 포탑이 하지만 갱플랭크 탑 밀고 있습니다. 오 잔나님 나이스. 케이틀린 제가 밑 빠졌죠. 나이스. 와 골드가 한타는 잘하네. 하지만 이거 탑이 잔나님 진짜 잘하긴 잘해. 봐봐 잔나님 잘한다 그랬지. 근데 2차가 밀렸어요.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았지만 2차가 밀리는 바람에 럼블님이 한타 정말 잘하시네요. 아 근데 피즈 존냐 나왔네. 맞네 존냐 나왔네요.
돌려서 슬로우 해놓고 해설 안 가냐고? 못 보신 분 있나요? 그냥 해. 잘 싸웠어. 다들 잘 싸우고 잘 피했어. 난 구경이야. 뭘 그렇게까지. 다 봤잖아. 되게 느리게 됐잖아. 한타는 정말 잘했는데 지금 케이틀린이 무한의 대검이랑 스태틱 나왔고요. 그레이브스는 무한의 대검이랑 요우무 나왔습니다. 와 이거 그레이브스 CS가 230개요. 케이틀린 200개 엄청 먹었네. 이번에 용한타 서로 궁 있나요? 지금 케이틀린 궁 없고 아무무 궁이 없어요. 아무무가 좀 위험합니다. 지금 시간 끌어야 돼요. 아무무 궁 없어요. 자 지금 빨간색 팀이 골드구요. 골드 5, 파란색 팀이 실버 1입니다 자 아무무 궁 돌아왔고요. 이제 다 서로 궁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무 궁이 정말 중요해요. 피지를 오 좋습니다. 골드 승천. 자 갱플랭크 궁 빠지고 다시금 조여듭니다. 자 피지 궁 럼블한테. 자 럼블 존냐. 좋아요. 자 제드가 그레이브스한테 럼블 궁 약간 안좋구요. 자 피지가 아직 살아있어. 자 피지 쫓아가고 아 한 실버가 이기겠네요. 아 이거 감싸는 그레이브스가 더 잘 살았어. 아 4명 죽고 용한타 럼블이 피지 궁을 맞아버리는 바람에 존냐를 먼저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실버가 한타를 예술적으로 하면서 골드차에 12,000 골드로 거의 기울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런데 왜 다들 골드를 못 갔지? 제드님이 그레이브스한테 잘 들어갔는데 룰루가 있어서 룰루 궁으로 맞고 뭐 힐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죽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드가 제드 아직 몰락도 안 나왔구요. 골드는 간절하지 않다. 맞죠? 사실 여기서 진다고 하더라도 뭐 퀵필만 없는 거지. 골드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실버는 지금 더 잔인하게 지디겨야 된다. 골드 부지기 게임이거든요? 여기서 실버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욱더 잔인하게 찢어버려야 합니다. 퀵필도 타가고. 자, 빵태! 아, 갱플 궁 좋았어요. 도망가! 빵태 궁 어딥니까? 여기! 떨어집니다 빵태! 와 케이틀한테 나이스! 정확히 자 아무무 야가 럼블궁 좋아요. 럼블궁 좋아요. 아무무 궁까지 좋습니다. 럼블궁 각도 좋았어요. 오히려 잡았어요 지금. 럼블 역시 정글에선 럼블궁. 자 케이틀이 궁! 이렇게 되면 럼블임 잡았구요. 럼블 전멸. 정말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피즈가 만피야. 조심해야 돼. 잘 싸우고 잘 피즈! 아 잔나님! 잔나님 끝난 줄 알고 마음 놓고 집에 가다가 그만!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잔나님 없는 줄 알고.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잔나님 쇼핑 역시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건가? 쇼핑 중독. 쇼핑하다가 그만. 저기서 집 가는 거 보면 역시 골드온이야. 저랑 비슷하네요. 위험한 곳에서 집에 가는 거 보면 저도 저런 데서 많이 가는데 피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실버가 너무 유리해서 진짜 백도어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와드를 많이 사주고 있어요. 골드 쪽은 럼블, 아무무, 제드가 와드를 하나씩 계속 들고 있어요. 와드 개수 차이 좀 볼까요? 블루도 많이 막았네요. 블루도 돈이 남으니까. 골드도 엄청 많이 박았어요. 서로 와드 엄청 박네요. 자 아무무가 12레벨 빵태가 15레벨 3렙 차이로 더 벌어졌어요.
진짜 이거 후반 가면 어떻게 될라나? 잘라먹기 해야 되는데 피즈가. 근데 이 팀에는 15킬인데 9킬을 피즈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즈만 자르면 돼. 존냐 있긴 한데 피즈만 어떻게 빨리 죽이고 한타를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혼자서 다 먹었어. 피지가 혼자서 뭘 할 때, 피지가 무리할 때 노려가지고 아무무 각도 재고 있어. 아무무 럼블이랑 그레이브스 없습니다. 럼블이 있어야 한타를 이길 것 같은데 그레이브스님은 바텀에서 또 CS를 엄청 먹어서 270개입니다. 31분인데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CS를. 케이트리는 어디서 뭐하고 있죠? 와드까지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십니다. 역시 원딜은 CS지. CS충이라고? 정말 한타 귀신같이 싸워야 돼요. 아니면 바론일 때, 바론일 때 한번 가고. 핑화, 핑화든 CS든 다 내거다. 아 와드를 지우고 있어요 지금. 한타 한번 하려고 그러죠? 진짜 예술같은 한타밖에 없습니다. 실버 지금 그레이브스 집에 갔고요. 몰락 나왔습니다 그레이브스. 바론 쪽 작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낚시를. 아무무 궁금하면 죽습니다. 궁금하면 아무무 지나가는 아무무. 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단연간에 골드 5의 경험이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기 지나갔으면 죽었을텐데 안전하게 잡골로. 궁금하면 300원. 지금 아무무의 시점으로 와드가 저기 안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나갑니다. 또 지나갔어요. 아 지나갔어요 결국에. 아 전멸로 피했습니다. 잘했어요. 죽는 것보다 낫죠. 죽으면 바로 바론이니까. 하지만 여기 빵테랑 갱플궁 케이틀 살았어요. 케이틀이 살았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케이틀린님. 아 이러면은 좀 안좋아요. 케이틀린 전멸 빠졌나요? 전멸 힐 다 빠졌네요. 이런 다음 하트 할 때 좀 힘든데 원딜이 살기가. 피즈 피즈 잘리죠? 무리하죠 피즈? 이거 지분이 찬스입니다. 아 Q를 피했어요. 궁 써야 돼요. 잘라야 돼요. 잘라야 돼. 좋냐? 아 제드 순사. 럼블군 깔았지만 아 좋지 않아요. 완전 너무 너무 세게 세서. 역시 피즈는 자를 수가 없다. 재간둥이도 빠졌지만 좋냐로 한번 궁 씹고 그 다음에 또 재간둥이가 돌아오기 때문에. 바론까지 완벽합니다. 실버. 이분들이 왜 골드를 못 갔는지 정말 야근 때문인지. 빵테님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야근 때문에 금장을 못 갔다고.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 시간 때문이었는지. 두 스트림에서 지금 제드님에게 두 스트림 관리자 반납하라고. 두스트림이라고 이제 여러가지 방송 모아놓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관리자님인데 너무 창피하고 쪽팔려서 두스 관리자를 반납해달라고 하십니다. 제대님 듣고 있으면. 우린 저런 사람 모른다. 두피전 거의 이기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저기서 누가 한 명 튕겨도 좀 튕기면 모를까. 피즈가 너무 잘해요 지금. 피즈 지금 AP 몇이야? 567. 또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데스캡, 리치베인, 존냐야. 빵테도 잘 크고. 자 아무무. 아 너무 무서워요 아무무.
빨리 먹어야겠다. 아, 갱플랭크 궁! 한테 들어가, 와! 데미지가! 제드가 궁을 한번 씻긴 했는데, 아, 궁을 다 써가면서 갱플랭크를 겨우 잡았습니다. 하지만 두 명. 아, 갱플랭크 안 죽었잖아! 살았네. 빵점 살고 다 죽었, 그냥 제드랑 아무마 죽은 거네? 1대1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안 죽었네. 개불비네. 그냥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습니다. 실버 1분들의 분노가 느껴지네요. 빵태 궁! 바로 앞에. 아, 따콩 너무 아파요. 아, 따콩 죽어요. 개드린 죽어요. 따콩 두 대에 3분의 1 남았어요. 분명히 클린 한 사람들로 뽑았는데 굉장히 어? 거의 호구조사까지 하면서 했는데 정말 클린하다고 보기 힘든 피지의 실력, 그레이브스의 CS력, 그리고 빵태의 갱각, 그 다음에 갱플랭크의 감귤, 정말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룰루의 궁. 뛰어난 실버들이. 아, 갱플랭크 이제 컸죠. 와, 따콩 커져라까지 그냥 갑니다. 싸버려요. 싸버려. 싸버려. 무리였습니다. 약간 무리였고요. 자, 빵태! 빵태! 자, 존냐, 존냐! 아, 빵태 너무, 아, 잡았어요. 이번에 좀 던졌어요. 너무 컸기 때문에 패기를 한번 보여주겠다. 실버의 패기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너무 패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잡았는데, 승부에는 큰 영향이 없는. 아까 갱플랭크님이 패기 좀 부려보려 하다가. 그레이브스는 CS 300개 돌파했으면 37분. 제 생각인데 이분은 사람이랑 싸우러 온게 아니고 CS만 먹으러 온게 아닌가.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별로 못 봤어. 한타할 때, 한타할 때 궁 나가는 것만 보고 거의 CS만 먹고 있습니다 지금. 끝날 때 한 500개 먹고 끝나지 않을까. 딜량이 없지 않을까. 케이틀린님이 290개로 많이 쫓아왔어요. 어, 많이 쫓아왔네요. 진짜 10개 차이네. 원딜의 교과서들입니다. 둘 다 원딜은 CS이지. CS가 고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암살자의 교과서 또 부시에서 잠복하고 있죠. 누군가 오겠지. 자, 아무도 없는데. 아, 잔나가, 잔나가 걸려드나요. 골목, 골목 조심. 아, 잔나 역시 너무 어두워. 골목이 조심해야 돼요 여성분들. 이 더러운 피지가 노리고 있습니다. 리치베인의 뭐 템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궁 안 써도 그냥 원큐예요. 아무면 또 걸리나요. 아무면 조심해. 직산, 김직산 일어서라. 김직산, 직산 일어서라. 조심해. 또 걸리면 안돼. 마드가 없는데 가면 안돼. 조심해. 똑바로 서라 직산. 아, 지금 실버 거의 이겼는데 너무 지금 사리고 있어요. 혹시라는 마음이 좀 지배적이고 있거든. 방송이라 잘못해서 또 던, 아까도 무리해봤는데 아까 죽었거든요. 안전하게 돌려깎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기려면 럼블궁이 다섯 명을 다 맞고 아무궁이 다섯 명 다 맞으면서 잔나가 회오리로 다섯 명을 띄우면, 그리고 제드가 이제 존냐 빠진 피즈를 원, 저기 궁으로 죽이면 아마 한타를 이길 수 있는데 아마 안 되겠죠? 자, 저쪽에서 피지가 다이브라도 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골드를 끝까지 와드름 정말 많이 박았어요. 역시 그 말이 맞습니다. 와드 박느라 템을 못 샀죠. 와드는 사치입니다. 그 말이 맞아. 역시 우리 실론즈의 명언이 맞습니다. 와드를 너무 많이 박느라고 템을 못 샀죠. 오! 오히려 방송 탄다고 와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산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 안 사다가 너무 많은데? 빵태 빵태! 아, 제드. 자, 억제기 나가고요. 들어옵니다. 실버들 들어. 아무모! 아무모! 궁! 3인궁! 럼블궁 2명! 갱플궁 빗나가고요.
자, 제드! 아, 잡나요? 그래프스 못 잡고! 피즈! 좋냐? 아무도 못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죽였어요. 아무도 못 죽였습니다. 열심히 한탄 해봤지만. 아무무가 지금 템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들어가다 피해 다 다른 다음에 궁밖에 못 썼어요. 아무무가 아닙니다, 저건. 그냥 알이에요. 아무무님 너무 못 커가지고 아까 한번 튕긴 게 좀 컸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실버일이 이걸 이기네. 대단합니다. 거의 관광 수준으로 발렸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대단했습니다. 딜량 한번 볼까요? 딜량은 아, 럼블님이 정말 딜 잘 넣었는데. 제드님도 잘 넣고 캐드린 잘 넣었는데. 역시 그레이브스님이 케이틀린보다 CS 저기 딜이 적은데 CS를 많이 먹었죠. 다들 잘했습니다. 10명 모두 잘하네요. 실버에 골드 5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블루팀이 실버 1이었고요. 퍼플팀이 골드 5였다. 골드 5 녀석들 실버라트 저 감히! 골드 5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녀석들이 이거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농담이고요.